재밌다. 저기 보이시는 분이 지금 유이뿅.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이거 사도 가는 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타면 네, 되나요? 이쪽, 네, 이쪽으로 조심히 타세요. 배가. 네, 이쪽 오세요. 오. 와, 이제 간다, 간다. 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10분 정도 배 타면 갈수 있어요. 10분 정도 갔어요? 10분 네. 정도. 아, 사도가 모래 사나?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와. 아, 진짜, 와, 이렇게 공룡이 있고. 공룡. 공룡이. 걸려. 뭔가 능알이 너무 조금 무서운데? 약간 멀리서 보면은 조금 작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커요. 이렇게 너무. 진짜 오, 크네요. 오. 밥 먹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네, 엄청 아, 컸어요, 13m 있대요, 진짜로. 13m. 이름이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여기에 살았다는 거인가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근데 실제로 옛날에 여기서 두 마리가 이렇게 싸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좀 무서운데. 와, 신기하다. 와, 입구부터 압도적이네요, 뭔가. 그러니까요. 민박집. 너무 예쁜데? 뭔가 소매 있는 아, 민박집 정말 느낌이 고즈넉한 나는데? 어떤 그런. 오, 안녕하세요. 여기 민박집 맞나요? 네. 아,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 너무 모자가 너무 어울리세요. 근데 네. 나저 들어왔을 때 잔디 너무 이쁘시잖아요. 이거 예. 관리 진짜 힘든데. 돌이랑 이거 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네, 들어가봐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 네,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와, 예쁘다, 진짜 거기. 예뻐. 오, 와, 저 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네. 온돌방인 줄 알았는데. 온돌방도 온돌 좋아하는 사람은 온돌에 자고 네. 침대에서 좋아하는 사람 침대 자고 이릅니다. 요거 일본산 펜백. 아, 진짜요? 네. 그 펜백이요? 예, 펜백나무. 펜백나무. 일본에 펜백나무가 많잖아요. 오, 맞아요. 예, 나도 일본나무 구경 가니까 나는 북해도 쪽으로 한번 가고 아, 북해도 예, 북해도 한번 가고 오사카 오, 그것도 많이 가고 가셨네요. 경정도 한번 아, 말씀 가보고 끊이지 않고 일본 있어요. 가보셨어요? 일본 여행 이게 뭔 사람인데요? 이게 뭔 사람인데요? 아, 모르셨네요. 아, 난 일본 사람. 맞아. 아까 네. 했던 거. 저보다 말이 많으셨어요. 네, 유튜버인 일본 줄 자랑 더 많이 알았어요. 하셨고. 아, 네, 그러니까요. 와, 바다가 너무 예뻐. 예쁘죠. 예. 와. 요 사도라는 곳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2억 만년 전에 1년 요 만. 공룡이 여기서 어마어마히 서식했대요. 오. 그래서 지금 저기다 공룡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공룡 요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그러면 바닷속에 그거 네?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저쪽으로 돌아가면 현명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공룡 봤어요? 공룡 저는 못 봤습니다. 2억 만년 전인데 난 태어나도 안 그 시간인데 어떻게 귀여운 질문 당황하셨어요. 혹시나 그렇다는 것만 내가 그 학자들이 내려온 그것만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저 직접 좀 그거 먹고 싶은데 좀 안내해주면 안 될까요? 어떤 거 먹고 싶은 거요? 아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요. 그 발자국. 아, 두분 보이 편이가 좋으시네. 안내해볼게. 네. 예. 제가 오버 드릴까요? 아, 장난이야. 나가보지 아니. 저를 오버 주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공룡 발자국 여기가. 어디 있을까요? 뒤에 요 자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노란색이 발자국은 까만 노란색? 요거 까만 요 자리에 그거 바위에가 찡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룡
그 발자국은 있는 곳 실제로 보고 싶은데 한번 내가 찾아봐도 될까요? 어디에 있지? 나 솔직히 아, 처음 봐. 진짜 가까이 갈 수 있어 저렇게? 네, 네.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다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없어졌을 때 볼 수 있어요. 물이 빠졌을 때? 네. 이런 거인가? 오,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럼 저렇게 바꿔는 잘 모르겠는데? 오, 이거 찾기 어려운데? 어? 이런 거인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 이거다! 와, 스고이! 여러분, 보여요? 와, 와 고양이, 그러니까 발자국, 뭐지? 강아지 발자국 지금 큰 거 봐, 저는데. 와, 큰데요? 와, 권룡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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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와, 대박.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예뻐요? 뭐가요? 봐봐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와,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왼발, 오른발 이렇게. 근데 이게 와, 딱 보이네요. 봐봐요 여러분. 네.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약간 엄마고 엄마? 엄마랑 아이인가요? 그러면 발 발쪽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와. 응. 공룡 한 번 해볼게요. 권룡. 권룡. 공. 리온. 걸룡. 걸룡이 안 돼요, 발음이. 이거 진짜 제일 시키면 안 돼요. 일본 사람 제일 못 돼요. 그래서 나 걸룡 섬에 왔을 때, 아, 걸룡 발음 어떡하지라고 생각해서. 귀여워요, 귀여워. 저, 작은 목소리로 했는데. 걸룡. 귀엽잖아요, 걸룡. 귀여워요. 그럼 뭐 공룡이 옆에 나타나서. 와! 와! 걸룡이다! 걸룡이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귀여운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귀여운 느낌.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서. 귀여워요, 귀여워요. 여기가 돌리길인 것 같아요. 여기 풍경 보면서 천천히 걷는 길이네. 오, 이거 어머님들의 발자국. 권룡의 나의 발자국도 순간 공룡 발자국 저도 이렇게 선명한 거 했는데 어, 작은 공룡인 줄 나의 네. 발자국도 와 열심히 깨시네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 고등 잡고 있어요 와 고등? 예 우와 많이 잡으셨네요 예 와 이거 몇 시간 잡았어요? 두 시간씩 이렇게 해봤자 못 해. 두 시간? 안 그러면 또 물 나쁜 게 못 해요. 이게 잠깐인데 이렇게나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이거 아마 어머님 아마 그거예요. 응. 기술 좋아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거요. 응. 이렇게 돌을 드시면은 나와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두고 응. 아니면 이 바위 뒤집어. 속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어디 어디? 주 담으면. 아. 그냥 주 담으면 돼요. 작은 조그맣게 있는. 어머니 이런 돌 뒤에는 있어요? 응. 뒤집어요. 이거요? 아니 이런 것에 많이 있어요. 작은 거 뒤집어. 작은 거 욕심쟁이 욕심쟁이. 너무 작은 거. 이제 야만이 꼰다. 그치 그치. 아이쿠야 뒤집었을 때 이거인가? 응. 엄청 많은데? 오구 맞네 아유 맞네. 아유 개도 있어 그래 그 세버렸네요 개도 있어 그래 그래 이거 맞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네요 맞아 맞아 이거 안에 있는 건가? 응 아까 어머니 얘기했던 그래 와, 그거인 것 같아 맞아 잡으신 거예요? 봐봐요 이리 와봐요 네. 잡았죠? 어떤 거? 이런 거 이런 거 주시면 돼 이렇게 물에 있는 거는 어 이거는? 응. 이거는? 어떤 거? 그래 그래 아이고 얼른 주 담아요 뭐 붙어있는 거 잘 찍지 잘 찾는다 잘하는가 봐 어머니 응?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요 응. 혹시 이거 저쪽에 가서 같이 먹을 수 없나요? 삶아줄게 까먹어요 오 진짜요? 바로 와 맛있다
맛있어. 나 별로 안 닿는데 같이 먹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조심하세요. 네. 한 5개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많이 잡았습니다. 에, 그냥요. 아, 조금 더 잡아요. 저도 잡을게요. 가다가 잡으면 되겠지. 가다가? 아, 진짜 먹는 거예요? 바로 저렇게? 네. 아. 삶아가지고. 한양한 낚시로 만든. 삶아가지고 까먹으면 맛있어요. 세 개만 먹어도 한 입 대고 쫄깃쫄깃해. 제가 지금 다 까신 거예요? 하나하나? 네. 그다 이제 부추 넣어서 와 양념하고 비벼 비벼 진짜 맛있겠네요. 와 와 이렇게 도둑무침 와 저 반칙이다. 바로 밥에다가 밥에다가 그러니까요 흰밥에 딱 흰밥에다 밥도둑이에요. 가도밥상 낙지 호롱이 이게 다 뭐예요? 와 김밥집 이용객 한정이네. 이게 1인분인가? 아, 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고동? 이렇게 많이 고동? 나올 줄 몰랐어요. 여기가 고동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인가? 그걸 이제 밥에다 올려서 먹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아, 저 원래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죠. 아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서 몰랐어요. 밥에 올려가지고 같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바다가 그 입 속에서 약간 좀 넓혀졌다. 뭔가. 살아 숨쉬는. 이거 방송용 멘트 아닌가요? 아니 제가 못반 잘 못돼요. 말리 씨한테 배워야 돼. 비빔밥처럼. 오 이제 먹는다 이제 먹는다. 네. 그치 그치. 알려주셨어요. 다 떡이네. 이제 제대로. 이렇게 먹으라고. 네. 와 진짜 맛있어. 아, 진실의 미간 약간,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야 역시 되게 신실하다. 와 이게 집에 강조하고 싶은데 여기 전라도 맞아요? 전라도예요? 전라도는 진짜 반찬 너무 맛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호롱 뭐지? 그쵸 옛날에 낙지 호롱이 호롱 쪽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호롱? 역시 아시네요. 호롱이에요? 네. 호롱이?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약간 그 요기식으로 그 양념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셨어. 어떤 맛일까?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 오, 약간? 어떤 맛일까요? 한 입에 한 입에.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불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한 입에. 와. 약간 술안주인데? 와, 진짜 맛있어. 맛있다. 술도 먹을 수 있나요? 술을 안 나오나요? 아, 안 돼요? 회장님이랑 한잔하면 또 뒤늦게 지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나 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쉬웠네, 전화야. 아쉬웠어. 와. 아니, 고양이들. 고양이들 옆에서. 여기 고양이가 뭐 많아요. 고양이 많았어요? 네. 아니. 와 진짜 아, 이렇게 와요. 맛있게 먹어서 이렇게 온 건가? 맛집 소문나네요. 뒤에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뒤에도 책상에도. 식탁에도. 자 이제 사도를 떠나 추도로 갔네요. 네. 와. 추도에 도착했습니다. 차도에서 배 타고 얼마 안 됐는데 한 5분 정도 탔나? 가깝네요. 바로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약간 조금 아까 섬하고 조금 다르게 섬이 약간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기자기한 느낌? 여기도 아
여기도 발자국이 있네. 이렇게 직진하면은 발자국이 있어요. 아, 여기도 살았구나. 이것도 한번 봐볼까? 가보자. 이쪽인가? 뭔가 숲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귀여워요. 와, 신기하다. 위험한 곳 여러분 보여요? 돌로 계단을 만들었어. 이렇게. 아. 네. 아, 근데 좀 급한 나와요. 이렇게. 와, 저 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와! 야, 너무 이쁘다. 여러분. 그림이다, 그림. 와. 야, 너무 이쁜데. 와. 와, 저 소름. 와, 신기해. 뭔가 표기 이게 자연으로 같아요, 만들어진 것들이겠지? 와, 대박이다. 뭔가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렇게 벽처럼 있으니까 뭔가 잠무 있고 이렇게 보는 거 느낌? 나만의 공간처럼 보여요. 정말. 근데 여기는 정말 여기 섬도 사도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추도도 약간 이런 약간 콘크리트인지 모르는 콘크리트. 이게 돌 이렇게 그래서 걷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게 산책 가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뭔가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와, 나와 알고 싶은 장소라고 할까요? 이런 벽이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섬이 진짜 옛날부터 있다는 약간 역사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섬에 올 때마다 느끼는 이 감정이 설렜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되게 정신 없었는데 약간 여기에 오면 그런 되게 나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다 가라앉는 것 같은 지금 오늘 바다 같은 그런 잔잔한 그런 마음이 돼서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힐링 됐어요.